MXO 팀! 안녕하세요, 엑시입니다. 누르는 빠르지. 날씨가 좋네요. 네, 일단. 오늘 일단 날씨가 좋고. 우리 웃으니야 이렇게 좋나. 사실 요즘 저희가 막 밖에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트래블 앳 홈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촬영하러 왔어요. 근데 저희가 또 여기서 저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음식. 요리. 요리. 와우. 그래서 많은 분들께 세계적으로 조금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한국 음식들을 저희만의 스타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조금 다른 요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거 있나요? 뭐 어떤 거 예상하세요? 뭐 한국 음식이라 생각하면 비빔밥. 비빔밥. 불고기.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봉지라면. 봉지라면 뭐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 또 세계적으로 영화나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짭뿌리라던가. 이세츄오. 너 다 계획이 있구나. 짭뿌리. 맞아요. 짭뿌리라던가 아니면 볶음면. 이런 거 요즘 또 해외에서 이제 굉장히 또 핫하거든요. 볶음면 같은 경우는 챌린지로 많이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막 빨리 먹기 이런 거 하시고. 맞아요, 매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만의 레시피로 좀 새롭게 좀 바꿔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제 연예인분들이 막 되게 본인만의 레시피로 누구 정식. 그쵸, 그쵸. 무슨 뭐 조리법 이런 거 가지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만들어 먹기 편하잖아요. 그쵸. 그죠. 네. 이제 8명이서 다 하는 것보다 넷넷 나눠서 또 이렇게 딱 음식 만들어서 서로에게 약간 먹어보라. 아니면 저기 자기도 먹고. 그러면 팀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 두 명이 좋아요. 우영이랑 또 성화가 저희 에이티즈의 요리 투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영이랑 성화가 팀에 나와서 팀원을 뽑아가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팀원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짜장. 네, 여상이로 하겠습니다. 짜장. 저는 유영 씨를 택하겠습니다. 예, 열정. 그래, 산이. 홍준 씨를. 아, 좋아요. 종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민기 씨. 일단 뭘 만들 건지를 각자 팀에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외국 분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 토스트 느낌으로 가는 건 어때? 딱 토스트. 샌드위치 같은 느낌으로. 샌드위치. 너가 유영 씨가 좋아하는 치즈도 들어있어. 그치. 거기에. 너가 말했던 베이컨에서 불닭 베이컨 치즈 토스트. 오케이. 나 머릿속에 딱 구상이 왔어. 저희는 저랑 홍준이 형은 분명 저쪽 팀은 아, 이 매운 라면이 주제니까 라면을 만들겠구나 싶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라면을 사용하지 않고 불닭 간장 계란밥을 만들자. 내가 생각했을 때 음료수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는 게 알 수도 있어.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네. 그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먹어봐. 아, 이거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따가 드셔야 되니까 건배. 화이팅! 건배하자 like a thunder. 자, 형 복숭아 향 음료수 잘하네. 섞어. 저요? 얼마나 적어요? 다 섞을 때까지. 혹시 밑에서 체크 사이 좀 뺏어가 주시면. 베이컨 나 뺏어올까? 뺏어올까? 아, 그럼 넷이서 가고 한 명만 가자. 그래. 왜냐면 시간 남겨야니까. 아, 내가 갔다 올게. 그래, 내가 갔다. 나 그 다크 사이트 잘 키거든. 오케이. 저는 냉장고에 일단 뭐가 또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산 씨가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따라따라따. 오. 아, 이 카메라가 있었네. 떡볶이 안녕 카메라야? 되게 많아요. 베이컨도 있고. 오, 오 이거 괜찮다. 국물 떡볶이. 오. 오! 형님. 오. 약간 오늘의 메인 디쉬라 할 수 있죠. 한우! 끝났다. 왜? 혹시 이거 소고기 부위가 어디인가요? 채끝! 아, 채끝. 역시 셰프! 여러분, 채끝살이 왜 채끝인 줄 알아요? 그 부위로 치면 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꼬리 쪽에 있는 곳이 채끝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가 이제 벌레를 쫓기 위해서 자기 꼬리로 이렇게 탁탁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끝이라고. 아, 그게 이렇게 치는 그 네. 타격감이 약간 채 이래가지고 채끝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럼 시작해볼건데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서 뭘 이용하고 싶으세요? 저 아까부터 솔직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아, 일단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어쨌든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그죠. 포인트라서. 그러니까 계란말이를 풀잖아요. 네. 근데 원래 계란말이는 거기에 각종 채소들이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그죠? 게 계란말인데 그래서 채끝이랑 뿌리를 그 안에다 넣고 네. 계란말이 같은
갈비뿌리를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 아 그냥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형 혹시 오믈렛 어때요? 뿌리를 위해 오믈렛을 덮는 거죠. 오. 그거 제 뭐 일리 있지 않나? 어, 이거 나쁘지 않아. 그죠? 않네. 오믈렛을 여기 만들어서 그 위에 계란으로 한 덮으면은 이거 괜찮다. 그죠?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사람들이 라면 위에는 무조건 계란 후라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믈렛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오믈렛이랑 제가 또 생각한 게 떡볶이를 약간 활용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오. 약간 짜볶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떡볶게티랑 떡볶이랑 짜장라면을 섞어서 떡볶게티랑 네. 떡볶게티 와. 그 아까 사인 씨가 아이디어 준 오믈렛 짜파게 뭐라고 할까? 오짜 오물오물 오물오물 좋아. 오물오물 귀엽다. 오물오물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이거 또 한 번 또 유행시키는 건가? 자자자 스파이가 왔는데 저기요 뭐 하세요? 저기요 아 저 그거 스텝이거든요. 딱 봐도 가위바위보에서 져가지고 목 들고 가라고 한 거 같아. 잠시만요 그냥 가져가세요. 거의 저희 셰프랑을 맞고 열 수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아 그건 안 돼. 저희 두 조각밖에 없더라고요. 두 조각밖에 없어. 한 조각씩 쓰죠. 안 돼요. 안 돼요. 네. 뭐라 갖고 오면 우리가 줄게. 상표 얘기 좀 지? 아 혼날 것 같아. 어? 그냥 오면 혼날 것 같아. 알았어 자. 뭐야? 아니 무슨 체크살은 없고 그것만 가져왔어. 그 뭐야 식초야 뭐야. 야 엄청난 걸 갖고 왔어. 뭔데? 이게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유는 우리도 있잖아. 야 그거 살짝 달라. 맛이 다른 거 같아. 똑같아. 그 올리브유 그거 이거 아니야? 아까 이거 올리브유 똑같아. 야 뭐해 너. 아 이걸 왜 가져온 거야? 야 아 야 저기요. 한 덩이만 가져와. 파도 가져와. 파도 가져왔는데 왜 파도 가져와. 야 아니 야 너는 야 너 이거 꾹꾹 있어. 내가 갖다 올게. 그래 그거 너 갖다. 야 이게 야 잠깐만 이거 쉬운 이게 거. 이게 이렇게 사람끼리 이렇게 맨 입으로 그걸 주고 그러면 안 돼. 쟤네 토스트가 없을 거 아니야. 저, 내가 어 좀 가져다 줘. 내가 한 잔 하면서 일단 말 좀 해볼게요. 좀 토스트도 좀 가져가. 식빵을 좀 가져가서 쟤네 없을 거 아니야. 저게 약간 회유를 하란 말이야. 형 이런 48시간 줘야 돼. 빨리 할게. 빨리. 근데 역시 이래서 나는 말로 하는 거 하면 안 되나 봐. 이걸 근데 아 그래 이게 좋다. 그래, 애초에 너가 나한테 잘못 줬어. 그래? 미안해. 어 이거 얼마나 빨라. 잘하고 있어. 야 윤아 꼭 얻어와야 돼. 어. 야 지금 파 없어서 우리가 지금 진전이 안 돼. 파 얻어. 파, 일단 파라도 얻어와. 응? 그거하고 뭐 해야 돼? 그거하고 파를 볶아야 되는데 파가 없잖아. 야, 파도 또 썰어야 될 텐데. 우리 닭가슴살을 올릴까? 어? 마지막 대포를 스테이크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 닭가슴살 좀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래. 너 네. 먹으러 왔니? 요리하러 왔니? 아 진짜 일단 야, 일단 그래, 먹으라도 야 나이가 있지. 그게 나의 허무탕인데 맞아. 참 진짜 너무 참 그냥 안 되겠다 진짜. 네 그런 거지 뭐. 형 장난치 이렇게 하면 형 일주일 더 해야 돼. 알았어. 아. 불 어떻게 줄여? 얘들아 불 줄게. 어디가 뭐야 이거야? 맛있어? 빨리 지금 내가 좀 줘. 빵 어디 있어? 빵이 없는데? 빵 이거 빵. 빵! 야 가져왔어 제가! 빵을 다 갖고 왔어? 뭐야? 야 빵을 다 주면 어떡해. 우리 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와 진짜 괜히 뽑았다. 사장님 한 잔 하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 윤아야 뭐 할 얘기 있어? 저희가 단백질이 없어요. 단백질이 없어요? 저희에게 기름기 있는 단백질 되게 맛있는. 형 조금만 줄까? 어떻게 생각해? 오케이 그럼 저희가 이렇게 정상 있으니까 드리긴 할게요. 오! 근데 아니, 저희도 얼마큼 쓸지 몰라. 아주 조금만 주셔서 저희가 4분의 1 사용하겠습니다. 네. 뭐야? 대파를 야 가져왔어. 오, 야 가져왔어. 야. 야 어떻게 한 거냐? 어 일단 고기 대파 먹으래. 받아왔어. 어 잘했어 잘했어. 좋아. 야 성공. 너 할 거 다 했다. 괜찮아? 응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다. 맞아? 어 맛있어. 가자 봐. 네. 그... 와 좋아.
오! 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 오. 이 친구 잘하네. 다시다 넣어주고 정덕이 넣어주고 넣어주고 뼈를 끓이실 때 뭐 크게는 상관없는데 그 이 뿌리면을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뿌리면이 좀 더 굵거든요. 뿌리면을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뼈면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와, 우리 완전 고퀄리티 지금 고기를 넣어줍니다. 짜장 스프 스프를 다 넣을게요. 다 비볐다, 다 비볐다, 짠짠. 와,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좋아, 좋아. 여기 오물오물이랑 저희 뭐지? 치떡게티. 치떡게티 완성했습니다. 네. 그럼 또 저희 올라가가지고 또 멤버들한테 네. 또 보여주고 맛평가를 한번. 네. 네, 맞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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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팀별로 이제 짜장라면과 매운라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요리를 만들었는데 각자 팀에서 만든 그 요리들의 이름을 한번 지은 걸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 요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치떡게티. 저희 떡볶이와 짜파구리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보시면 ATG 이렇게 여상이가 데코레이션도 예쁘게 해줬어요. 이 요리의 제목은 오물오물. 오물오물. 오물오물이고요. 아, 오믈렛 오믈. 오믈렛 짜파구리. 그 위에는 이제 파슬리와 이제 베이컨. 파슬리가 어디 있어? 여기 파슬리랑 만들었어. 베이컨. 해야죠. 저희는 약간 또 약간 미적 그걸 좀 중요시했기 때문에 야, 네 그래서 그, 이것의 제목 이름은 눈물 바보 어때요? 아 눈물 바보. 네 눈물 바보.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손수 이제 체크살을 다행히 빌려가지고요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제 모양이 태양 모양이잖아요. 아 그랬어요? 넌 멋있어니. 만들었는데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레시피입니다. 그러면 정이랑 송이 합쳐서 종송이 담긴 레시피로 하자. 또 이걸 또 만들어내네. 만들어내네. 네, 그러면 배고파. 그럼 우리 더 식기 전에 빨리 먹어보죠. 야, 이거 볶음밥 진짜 맛있어, 근데. 야, 볶음밥 대박인데? 네, 일단은 그러면 투표를 한번 해볼까 봐요. 제일 맛있었던 거. 한 명씩 얘기해서 이유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화부터 이유랑 어떤 제목, 이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저 눈물 바보가 그 라면 스프 맛이라고 하죠. 그게 들어가면 당연히 좀 인위적인 맛일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그 약간 삼겹살 먹다가 마지막에 그 볶음밥 먹는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기름? 제가 봤을 땐 파기름이 약간 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한번 넣을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물오물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때리는데? 뭐가 치는데 나를? 저는 야, 책상 흔들려. 그럼 아니야 아니야. 저는 눈물 바보기요. 야 이거 이것도 맛있어. 오물오물 저게 그 본연의 그 짭
그 라면의 그 조합의 그 농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았나. 인정. 저도 그 오물오물이 되게 그 뭐지 먹었을 때 되게 고기가 있어서 맛있었는데 저는 그 이거 이게 고기만 이렇게 한 개 한 개 있어가지고 고기의 맛을 이제 느낄 수 있어. 그럼 그냥 체크살을 고른 거잖아 너는. 보시는 이제 팬분들이나 K-푸드에 관심이 많으신 이제 또 외국인 분들께서 그죠? 뭐 따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해드시면. 네, 근데 이게 사실 다 맛있어요. 맞아요. 다 맛있어서. 다 맛있어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국 각지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 드셔 주시고. 그러면 저희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 앱 호! 안녕. 누가 오웬오웬이야? 웬오웬인데? 나 미안해. 웨이브의 계절이 왔다! 오셨다, 그분이. 여기 지금 우린 오션뷰. 파도 위 어디쯤인가. 함께하고 있어 여전히.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해시태그 together at hand. 핸드 쉐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아~ 핸드 쉐이크. 그리고 있잖아 핸드 쉐이크. 뭐. 운호. 아 핸드 쉐이크 이런 핸드 쉐이크. 약간 이런 거지. 멋있다. 손으로 간단하게 전 세계에 계시는 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집에서도 그런 걸 만들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노래가 많잖아. 네. 어떤 곡이 좀 뭔가 이렇게 의미 전달이 좀 좋을까?
우리 팬분들이 나는 우리 데뷔곡인 해적왕. 해적왕? 그 의미가 있지. 핸드샤크 밀리미만 팬도 핸드샤크 할 수 있고. 그치. 아니면 오마마웨이 그치, 얼른 좀 더 이제 나은 세상으로 가자. 나는 지금 이렇게 집에 있더라도 이곳이 내 유토피아다. 유토피아. 그것도 좋지, 유토피아. 저는 앤서 응답을 달라, 빨리. 세상아, 우리가 등답을 달라.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해줘라. 나이트. 역시 래퍼가 달라. 형도 래퍼잖아요. 형이 얘기는 내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토피아가 좀 약간 그리고 딱 템포도 뭔가 핸드쉐이크 하기에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의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좋아서 나 형의 의견은 어차피 할 생각이야. 유토피아로 그럼 할까? 괜찮아? 너무 좋아. 에이티즈 노래를 하면 뭐든 좋지. 뭐야 유토피아를 그럼 한번 들어보자. 길면 오히려 따라하기 힘드시니까 그죠. 우리 간단하게 한 20, 30초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재밌는 그런 부분? 자자 내가 노래 한번 틀어볼게. 그 모든 여자는 날 아니 형. 셋. 에?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해줘. 이거 뭐야? 뭐야 형 노래 한 번만 틀어주세요. 아 딱 봤네. 그 템포도 딱 이거 못 봤어요? 뭐야? 어떻게? 나온다. 잘한다. 좋고 다 좋은데 좋다. 아 아주 자극적이고 저건 못 따라해요. 아니 자극적이고 좋아. 네.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자극적인 거 좋은데 좀 우리 좀 의미 있는 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런 느낌은 어때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가자고 힘내자. 약간 여기 있는 사람도 저기 있는 사람도 저기 있는 사람도 힘내자. 힘내자. 다 같이 모두 힘내자. 모두 힘내자.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팬분들이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그죠? 것도 여기든 저기든 코로나19로 그치. 인해서 그런 거니까 그치. 다 같이 이겨내자. 그럼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담으면 좋을 것 같아. 다 같이 이겨내자. 약간 이런 마스크도 끼고 뭐 해봐. 살짝 이런 느낌 따라 있을게. 봐. 좋은데? 그 반대로 가고. 괜찮네. 좋은데? 그 뒤에 뭐가 있나?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쉽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한우미란 먹고 모두가 이게 10명 모두다. 모두가 이제 가면 쓴 사람 비웃는 거지. 비웃어도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 비웃어도 멈출 수 없어. 이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이제 뒤에 이렇게 풀고. 그리고 이때 여기 쓰면서 마스크를 한번 썼으면 좋겠어. 그치 맞아. 내가 그 얘기했던 그 내게 진 실은 그 겉 쓰고 그러니까. 가려진 거구만. 오케이. 우리가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그죠? 이겨내자. 뭐 약간 이런 마스크 쓰고 놀면 돼. 와 재밌겠다. 좋다. 그러면은 모두가 비웃어도 멈출 수 없어 나 내게 진 실은 그 겉. 하고 놀아. 와! 이 위켄 터치 유토피아. 나 할 것 같아. 뭘 알아? 어깨를 사용하는 거지. 어깨를? 그래. 어깨만 하나, 둘, 자, 자. 좋아. 위켄 터치. 쉽게. 귀엽게 우리 손도 이렇게 올리자. 손도. 위켄 터치 유토피아. 위켄 리치 대 유토피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웬 착. 자,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괜찮지? 5가 어디냐? 여기부터인가? 오, 왼, 짝, 짝, 왼, 오, 짝, 짝. 다시 또 놀아. 여기 그대로 앞에 이거 할까? 복근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약간 중독성 있으니까 Every day, every night 이렇게 이번에 Every day, every night 이번에 앞으로 가야 돼. Every day, every night 하고 엔딩. 우리가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뭔가 서로 접촉이 좀 그죠 애매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굳이 뭐 그런 의미로 보지 않아도 그냥 간단히 쉽게 가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팔꿈치 이렇게 이게 엘보우 인사 이걸로 인사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이게 약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뜻이니까 손발을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데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다. 이렇게라도 약간 그러니까 원래는 이쯤에서 이렇게 딱 하이파이브가 짝짝 나와주면 좋은데 손 딱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것도 의미 있고 좋은 거 같아요. 해볼까요 한번?
오른쪽부터. 꿈이란 모두가 미웠어도 멈출 수 없어 나 내게 주시는 그거 다 간다! 가자! 브라보! We can touch utopia We can reach utopia 한 번 더 Every day, every night We meet up, we go